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이 내면에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그 구약성서에서 나훔과 그리고 하박국서를 읽으시겠습니다. 12명의 소선지자 중에서 일곱 번째였던 나훔은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도 대한 심판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 요나서에서도 봤듯이 이 니느웨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그 성곽의 지름만 해도 7마일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서에서 회개하고 또 한 세대가 벌을 면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이 나훔을 통해서 한 세대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 다음 세대가 자동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은 엄청 무시무시하고 아주 웅장한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그런 묘사인데 이 악인이 진멸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1장 11절에서 보면 유다가 그 여태까지 졌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원래 니느웨 성의 상징이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사자의 비전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패망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멸망의 원인들에 대하여 언급이 있는데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이 거짓이 가득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저주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은 우리가 열등의식이 있거나 자만심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풀기 위해서 꾸밀 때 이 가식이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핵심의 원인, 패망의 핵심의 원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스케일과 비전, 웅장함 때문에 이 한 문명이 하나님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패와 그리고 거짓의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명의 억압 속에서 살던 유대민족에게는 끝까지 선한 싸움으로 인내했을 때 결국 좋은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어져서 읽으실 여덟 번째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부르짖어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해 주시고 또 2장에서도 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3장에서는 시편처럼 하박국의 기도가 노래로 시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부르짖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2장에서 응답하실 때 4절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됨을 칭한다라는 바울 서신에서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중요하게 나오고 또 교회가 부패했을 때 중세에 부패했을 때 개혁으로 거듭날 때 이 개혁운동에 중요했던 그런 계시가 됩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체험하고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산소와 같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화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두 선지자의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 주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가 짓을 피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3장.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난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제2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제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성령의 감화가 있으셨나요? 무화과와 포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가뭄을 말하는 건데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마음적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 인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말씀이 또 앞에서 읽었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라는 그 말이 자꾸 오늘 왠지 발품을 팔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에서는 다시금 에베소서에서 영적인 전순갑주가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는 또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의 방패라는 그런 말을 하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진실됨을 지키고 또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고 진정성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도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주변에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역이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함께 되고 친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기간에 김용식 목사님의 비전호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네 번째로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또 그 가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을 맞아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행사로서 우리가 추석 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넘치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도 질병과 경제난 등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기쁘고 믿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승리하여 악한 원수 마귀 병마는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고, 온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김홍상 목사님, 김홍식 목사님 미전노를 짓고 있습니다. 짓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잘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경과 은혜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기리며 정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그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아버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믿음의 세대가 키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질병으로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경제난으로 사업을 다시 디자인하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